경상남도와 교육청 등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레 시작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 갈등은 물론 경상남도와 교육청 역점 사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급식 갈등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년 넘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유상급식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중복감사 논란 등 홍준표 지사의 책임론을, 여당 의원들은 도의 지원을 거부한 박주근 교육감의 경남형 무상급식 실체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점 사업의 경우 경상남도는 서부권 대개발과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등 막대한 재정이 드는 사업과 창원시와 갈등을 일으킨 마산 로봇랜드, 롯데 특혜 의혹을 산 김해 관광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재정 건전화를 앞세운 잇단 기금 폐지 방침과 각종 SOC 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박교육감 측근 인사 채용 문제와 경남의 낮은 학력 수준, 교장 공모제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일찌감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경상남도와 교육청, 경남개발공사 등 모두 17곳.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